신청해 주신 분의 별명은 샤샤입니다.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30대. 자,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무직.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사업이냐 취업이냐. 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샤샤님 에너지 상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쪽에 많이 쏠리네요. 아, 샤샤님. 샤샤님의 성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회도 놓칠 수도 있고 때를 조금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아주 좋죠.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문제에 빠집니다. 이 카드가 그런 거거든요.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하지만 전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도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되게 우스갯소리지만 멍 때리는 거. 왜 멍을 때리냐?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나 머리가 너무 많이 지금 복잡한 것들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비워낼 수 있도록 등산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 긴장감을 좀 풀어내셔서 잠깐의 여유, 휴식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운이냐, 취업 운이냐 이 부분이 어디에 더욱더 치우치고 어디에 더 맞으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시니까. 사업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 네. 자, 이 카드 사업운에 대한 원인, 과정,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샤샤님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샤샤님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카드는 어쨌든 타로는 타로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을 정말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큰 돈은 못 버신 것 같으실 것 같고요. 사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흐름이 있고 크게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멘탈이 되게 강해야지만 돼요. 근데 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조바심이 될 수 그러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한 달에 만약에 혹시라도 작년만큼 저번 달만큼 못 채웠을 때 그 불안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업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데 다 퍼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주거나 자기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는 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남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일을 하기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직업은 한번 볼게요. 뭐 어쨌든 간에 성격이 되게 온화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 이 카드 한번 볼게요. 원인, 과정, 결과입니다. 네. 만약에 일을 하시면 끝까지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직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왜 무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일은 되게 민첩하게 되게 야무지게 일을 잘하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너무 민첩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거의 탈진이 될 정도로 많이 소진이 많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간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되게 과정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단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일은 많고 그놈의 일은 맨날 해야지만 되고 내가 해결하는데 큰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보다는 차라리 취업은 직장원으로 하시는 게 샤샤님은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바지 사장?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기획, 총괄, 총무. 하는 일을 남들한테 못 맡길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되게 잘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일을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일을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직장, 사업이냐, 취업이냐, 이게 걱정이라면 저는 취업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카드가 주는 메시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이세요? 카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창조의 주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기운이 아주 장한 샤샤님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의지를 내는 기운권 안에 들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럴 때에는 답도 없고 버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막연할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원래 할수 있고 아는 내가 원래 익숙했던 일이라면 정말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냥 남들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갑자기 뛰어들게 되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함부로 섣불리 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우리 샤샤님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타로는 타로일 뿐 좋은 거는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그 자리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한 분은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름에 철 들어가서 설사라고 놀리곤 했었는데라고 했는데 네, 설사라고 드리기는 좀 말씀이 그렇고 하니까 없는 걸로 하고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30대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소속을 알려주세요. 조리사예요. 당신이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이번 연도에는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그런 게 있는지 금전 운도 알고 싶고요. 나이는 있는데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고 사건 사고 뭐 조심해야 하는 거 그런 거 궁금해요라는 부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한 장에 현재 기운 한번 보고 어떤 분인지 풀어내고 나서 한번 전반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사연자 고민거리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분도 왜 조리사인지 알것 같아요. 되게 미각 아니면 눈썰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발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예민해요. 예민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어떤 그 조바심, 안전 불감증.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밀하고 촘촘할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일을 해내실 수 있겠지만 카드에 보면 너무 촘촘하고 디테일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많이 예민하신 것 같다. 예민한 상태가 되다 보면 안 아픈데도 아까 그러니까 아프겠죠? 면역력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예민함을 좀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혹시라도 지병이 있다면,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조금 천천히 하시되, 마음을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운으로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보는 운은, 보이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렇게 해서, 뭐,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금전운이 보인다,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네. 마지막 사연자, 그러니까 마지막 고민을 저희한테 이제 해주신 분은 설사님, 설사님 할게요. 설사님, 이직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새로운 그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직장을 옮기신다 할지라도 동종 업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사업을 하시면 지금 몸만 허락이 된다면, 몸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는 CEO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여행, 비전, 승진, 변경, 새로운 어떤 그 육체적, 물질적, 새로운 환경이 놓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세요. 이것도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다른 걸할 것이냐, 이럴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같은 동종 업종이라는 거죠. 조리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업종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이시다 보니까는 남한테 일을 못 맡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눈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릴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해도 괜찮긴 해. 그런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한 건 아까 전에도 봤지만 제가 예민하다고 지금 말씀 나왔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큰병 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여기가 왜 아플까? 저기는 왜 이럴까? 하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성격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 평상시에 뭐 영양제라던가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섹션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그 어떤 그 체계로 관리를 하신다면 마음이 이제 딱 그런 거를 해놨을 때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게 오히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큰 새로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직, 새로운 환경, 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몸이 조금 덜 지쳐 있다면 괜찮으시고, 너무 지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이제는 지루하고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 우리 설사님도 조금 편안한 마음을 좀 가져보시고 생각을 좀 해보시되, 그 조금 예민한 어떤 나의 그 성격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예민함으로 인해서 피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피곤함을 달랠 수 있도록 조금은 주변으로 관심을, 주변에 뭐 TV라든가 영화라든가 나 자신한테만 너무 집중한 게 아니라 주변에도 뭔가 관심을 끌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설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카드가 좀 메시지 한번 볼게요. 우리 마지막 설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30대이시기 때문에 우리 설사님이 생각하는 그 나의 기준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인격에 많은 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더가 되기 위한 사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나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부딪힘이 지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으로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카드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돈이 모이는 것보다는 돈이 나가는 때라고 합니다.
자, 돈이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돈을 모아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차원,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나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언가 공부하시거나 도전하시거나 이런 부분으로 나의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다면 돈 많이 버신답니다. 아주 많이 버시고 대성하신다고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돈한 푼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돈 나간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중엔 좋아지지만 이 나가는 방향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분 오늘 우리 두이님, 그 다음에 북극곰 여우, 북극곰 피터, 그 다음에 샤샤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사님. 네, 네 분의 어떤 사연을 통해서 오늘 이제 힐링 그 미니타로 꿈보다 해몽을 지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울을 비춰줄 뿐이고 타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반 다른 분들은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 당사자들은 흠칫흠칫 놀라는 게 이제 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긁어들이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동안에 타로를 공부해서 느낀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리고 또 오늘 진행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봐가지고 좀 약간 부드럽지 않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사연을 주셔서 타로를 볼수 있게끔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네 분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 타로 해설사로서 타로 마스터로서 여러분들하고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보숑 채널도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뭐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달에 또 좋은 그또 힘든 부분이 있으시거나 고민거리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꾹꾹 눌러서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예, 그 사연에 대해서 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바이.